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끄러운 종목 섹터를 들고 왔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를 네. 좀 들고 왔는데요. 뭐 수익률 판에도 나왔지만 로봇주 중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이제 로봇 섹터가 계속 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출산율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5G, 6G 위성 쪽,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입니다. 왜냐면 이런 로봇 쪽이나 뭐 자율주행 이런 쪽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 추후엔 로봇이죠.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요. 챗GPT 역시도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기회들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로봇 산업에 대한 확대에서 뭐 AI, 5G, 데이터 센터 보안 이런 섹터들은 계속적인 순환매 관점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작년만 연초부터 뭐 자산운용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확대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구글의 챗GPT의 대항마 부분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구글에서도 뭐 해당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이런 챗GPT의 대항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시장 전망 업체에서 봤을 때는 연평균 한 7% 이상은 충분히 좀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규모 자체도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런 출산율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신다면은 분명 자동화라든지 로봇 쪽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반드시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올랐지만 최근에 로봇이라든지 AI 섹터의 이런 상승률과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상방은 좀 열려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관련주 지금부터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좀 끝나고 나니까 네. 이제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쵸.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주와는 또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금리 인상폭이 둔화가 되면서 뭐 성장주가 잘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전에 뭐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주보다는 이제 좀 새로운 성장주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데이터 센터가 딱 그 예인 것 같습니다. 종목 선택만 잘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을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대장주를 네. 들고 왔습니다. 네. 네, 로봇주도 대장주를 들고 왔어야 됐는데 네, 데이터 솔루션을 들고 왔습니다. 단연 이런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거래일에 모아 데이터가 10% 이상 좀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대장은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높이를 맞추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간밤에 메타 플랫폼즈가 또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뭐 이런 XI라든지 뭐 AR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나 나스닥 부분이 좀 강했죠. 그런 부분들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이런 최근에 이제 고부가 산업들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요. 뭐 사업의 구조를 보시면 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AI라든지 이런 산업의 성장이 나올 때 고루고루 사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누적으로 좀 좋아지게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투자 부분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확대 기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될 수 있고요. 또 아마 논문 쓰시는 분들 다들 아실 SPSS에 대한 이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SW 쪽에 대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격 차별화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 AI 관련된 최근에 또 정책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앞으로 이 종목군들에 대한 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만들 것이고요. 뭐 지금 당장 실적으로만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좀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로봇주들의 순환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출산율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고 조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종가가 8,350원입니다. 그래서 한 7,900원 정도까지 분할로 접근하신다는 관점으로 매수 밴드 설정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9,200원 보고 있고 2차로 만 원까지
좀 열어놓으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손절라인은 6,800원입니다. 해당 가격대 라인이 이전에 한번 그 8,000원대 초반까지 올랐다가 이제 다시 되돌림이 나왔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되돌림이 나온 다음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승 구조에서는 이전에 되돌림 현상이 나왔던 가격대를 깨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급등 주고 우상향하는 종목이어서 손절라인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꼭 손절가 지키고 더불어서 매수가 레인지도 굉장히 넓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